우리나라 대표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IT쇼가 열렸습니다. 세계의 일상을 바꾸는 K디지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디지털 관련 기업 465곳이 참가했는데요.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은 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 전시장 내에서 실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이뤄집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안적 카메라에 눈을 갖다 대기만 하면 1분 후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망막 진단 플랫폼을 통해 3대 실명 질환인 녹내장과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발병 가능성을 미리 알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망막 사진을 찍고 이제 외부에 맡기긴 하는데 사실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이제 다시 검사 결과를 받는 데 있어서. 근데 저희 거는 이제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동네 병원에서 실명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안과에 빨리 갈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듯 관람객들이 카메라 앞에 서 있습니다. 30초가 지나자 체온뿐 아니라 혈압과 맥박, 호흡수와 스트레스 정도가 수치로 나타납니다. 사람 얼굴에서 미세한 혈류량 변화를 비전을 통해 감지한 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비접촉 생체 신호 분석 제품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지금 공인인증기관에서 심박수라든가 호흡수라든가 산소포화도 93% 이상의 정확도를 인정받았고 혈압은 90% 이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은 과제로는 비접촉으로 혈당, 얼굴의 영상 분석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건데 그거는 9월달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물류 창고의 적재 상황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그래픽으로 전달됩니다. 지게차가 물건을 빼는 즉시 화면에도 0%로 표시됩니다. 지게차에는 비전을 물류 창고 내에 라이다만 설치하면 단숨에 스마트 물류 창고로 변신하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초기 도입비용도 그렇지만 설치 이슈, 공사 이슈들이 되게 많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빠른 설치, 반나절이면 다 끝납니다. 세팅까지 끝나요. 다음날 바로 설치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이나 이동 동선을 건드리지 않고 새롭게 불필요한 트레이닝 없이 쉽게 빠르게 도입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행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월드 IT쇼에는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디지털 혁신 기술과 제품들이 등장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내놓은 다양한 기술 개발 성과물들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과 확산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